오늘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꾸며진 서면 롯데캐슬 가이 29평을 소개할게요. 2004년 입주 연식이라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주방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전후 모습을 보셨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깔끔하게 세단장된 현관의 모습이에요. 이번 현장의 포인트가 되는 주방 외에는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꾸며줄 수 있도록 밸런스 조절을 했답니다. 조명은 거실 전체 동일한 조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매립 등으로 추후 고객님께서도 쉽게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주방은 민트와 핑크의 조화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북유럽풍 주방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필립에 맞춘 도장갑으로 고객님의 워너비 주방을 표현해 주었어요. 특히 귀여운 상부장은 망인 유리로 안전하면서도 특유의 감성이 전해지도록 하고 핑크볼 역시 전면 노출 타입으로 외국 잡지에서 본 주방을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고조 싱크대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보다 깔끔한 설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답니다. 주방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었기에 방들은 나중에 고객님께서 이사 후 가구나 소품들로 꾸밀 수 있도록 단순한 색감의 마감 소재로 마무리를 했어요. 도배 마감이지만 이렇게 한쪽 벽면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도 합니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이지만 욕실 역시 깔끔하고 세련되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서면 롯데캐슬 스카이 29평 인테리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